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공무 유튜버 쿠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던 종목이었죠. WCP, 2차 전지 관련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강한 흐름을 이어받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수요일치 결과가 지금 언론을 통해가지고 퍼졌는데 상당히 안 좋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물가와 밴드만 보시면 되죠. 고물가 밴드를 회사에서는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제시를 했는데, 그 한창 하단 및 6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 같다. 이 수요일 측은 9월 14일부터 어제까지 진행을 이틀간 했었고요. 기간 동안에 안 좋았던 수요일치 결과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조금 슬금슬금 나오더라고요.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었던 WCP. 여기까지 상태가 이러면 9월달도 더 이상 뭐 청약할 종목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서울경제 IPO 돼요. WCP 맞아. 수요일치 참패. 뉴스핌 조단이 되어 WCP 수요일치 참패 공모가 6만원 유력. 워낙 나스닥이라든가 한국 코스피라든가 지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모주들도 점점 마탱아리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픽 기사입니다. 하반기 기업 공개 대여로 주목받던 WCP 수요일치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많은 뉴스가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기대했던 종목인 만큼 언론도 유심히 봤었나 봅니다. 고모가는 희망 밴드 하단보다 낮은 6만 원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WCP 회사 측에서는 고모가 하단 대비 20% 할인가 6만 4천 원까지 가격 다운 의사를 내비친 상황인데 고모가는 6만 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결정이 됐네요. 이데일리도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 다수 고모가 희망범위 하단 이하 베팅, 비우호적 증시,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코스피라든가 전반적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얼어붙은 투심, 그리고 이 종목을 제외하고 하반기도 걱정이다. 저도 좀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공모주가 좀 나와줘야지 저 같은 공모주 유튜버도 먹고 살고 제 구독하시는 가족 여러분들도 이런 실없는 얘기 들으면서 하하 호호 웃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활력이 많이 없어진 느낌입니다. WCP는 SKIE 테크놀로지에 이은 국내 2차 전지 분리막 생산 2위. 지금 2차 전지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옥석이 가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2차 전지 완성품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 또는 양극재,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고 음극재, 그 다음에 분리막 이런 나머지 부품들은 좀 돈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환호했던 SKIE 테크놀로지, 여러분 상장하자마자 지금 숨쉴 틈도 없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최고가 한 23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뭐 8만원, 9만원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무려 3분의 1 토막 정도 난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분리막이기 때문에 그다지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업종으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2차전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인지 어떤 업종인지 그걸 잘 보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기대시총도 기존 한 1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3조 4천억 정도였는데요. 지금 뭐 절반 정도로 줄어버렸으니까 이건 2조 원대로 급락했겠죠. 유통가능 물량도 한 40%대로 굉장히 많다. 매력이 조금 흐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식으로 수요일치 공고 뜨면 어떤 다른 유튜버보다 빠르게 한반도 최고의 공모주 유튜버로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최고의 공모주 유튜버 고마워 함께하는 공모주 시계 재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주 마사지맨이었습니다.